이스탄불에서 처음 맞는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골드논 상류 페네르 지역에 위치한 성 요르고스 성당에서 그리스 정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려고 해요. 이제 트램 타러 이제 나왔습니다. 아침에 정비 좀 하고요. 오늘 짐을 좀 간소하게 꾸려봤어요. 이제 어제 배낭을 좀 메고 다녔더니 아무래도 어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킥 디자인 이제 삼각대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는 보일까요? 3리터짜리 슬링백에다가 양쪽에 여기는 영상용 소니 A7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라이카 M6 좀 보기는 좀 그래도 확실히 몸은 가벼운 것 같아요. 트램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 트램 타고 이제 페네르까지 가서 그리스 정교회 총 대주교 성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승해 볼게요. 심해지는데요. 9시부터 교회 미사니까 비도 피할 겸 미사도 관람하면 되겠네요. 관광지에 입장료를 비싸게 받는 튀르키예지만 여기는 입장료가 없어요. 검색대를 지나서 건물로 들어서면 소박한 외관에 성당 건물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외관 너머에 있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곳은 동방 정교회 주교자 성당 중에 사실상 총본부로 여겨지는 곳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웅장하지도 거대하지도 않지만 내부에 들어서면 모스크와는 또 완전히 다른 풍경에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실내 공간에 압축되어 있는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과거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당하기 전 정교회 사원이었던 아야소피아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했을지 짐작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종교적이든 아니든 이곳에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실제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다는 기둥, 각종 성인의 영정과 유해들을 눈앞에 마주하면서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없는 분들이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저 담백하게 성유물과 화려한 실내 장식, 모자이크와 벽화들을 감상해도 충분하거든요. 이슬람, 오스만 제국 치하에서 파괴된 교회들이 많았음에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세금을 내면 종교에 크게 터치하지 않았던 오스만 제국의 통치 방식도 있었지만 아마도 모스크들보다 작고 소박했던 규모도 한몫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종교가 있든 없든 한 번쯤 방문해도 아깝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미사 중에 잠깐 이제 카메라 필름 로딩하러 나왔고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튀르키예가 이제 그리스하고도 국경을 접하고 있고 바로 위에 불가리아 뭐 이렇게 국경을 왼쪽으로는 유럽 사이드 쪽으로는 접하고 있는데 늘 그렇듯이 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은 역사적으로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아무래도 나쁜 일 쪽이 더 많겠죠. 전쟁이라든지 뭐 분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정교회 홍본산이 이제 튀르키예 안에 이스탄불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있는 만약에 신사에도 총대주교청 같은 신사가 있다면 그게 서울에 있는 셈이 아닐까 싶어요. 1920년대에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튀르키예 정부를 부정하고 그리스 정교회 내에서는 터키어를 금지어로 하기도 했다는 걸 잠깐 본 걸로 봐서는 그리스하고도 굉장히 이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그리스 청년들은 요즘 유행하는 그 인스타 릴이 뭐냐면 이제 아야 소피아가 원래 자기들 총 본산이었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수복해야 될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야 소피아 앞에서 이제 그리스 국기를 들고 이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이제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는 여기도 굉장히 좀 갈등 요소가 있어 보이는. 근데 아까 이제 9시 반경에 미사하는 와중에 대주교님께서 입장을 하셨으니까 클립 로딩해서 혹시 이제 나가실 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필름은 흐린 날이라서 ISO 400짜리 캔티비아 400. 사실 이번 여행에서 ISO 400짜리는 캔티비아 갖고 왔어요. 링을 넣었고요. 같이 휠이 따라가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로딩이 됐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